다음 주에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다음 주에 시초가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화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그룹과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샷이나 바디 부품을 이제 주력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그 엘라베마 미국 공장과 기아차의 이 조지아 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현대기아차가 이 미국 북미 쪽에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강력하게 좀 동반 성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자동차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난망이지만 이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백악관에서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잘 해결되고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성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 영천 하이테마 파크 지구에 2025년까지 800억을 투자해서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케이스 생산시설까지 신규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우디 펀드가 최근 이 미 전기차 업체 루시드에 한 2조 원 정도 자금 지원을 했고 루시드는 최근에 한 5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루시드가 이 자금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 루시드와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화신까지도 일정 부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또 이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한 15일 정도 일봉상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봉상 120선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7,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7,1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이대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8,4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신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 섹터에 좀 화장품 관련주를 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우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연우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이제 펌프용 용기 국내 점유율 좀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등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적 재산권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 또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부채 비율 자체도 굉장히 지금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 하자면 이제 기업 측면에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재무 건전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위험성이 전혀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코로나 이 중국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지금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요 회복이 좀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고 경기 소비자라든지 이제 민감주들 이런 이제 소비 활동이 계속 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내년부터는 좀 전진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지나가지고 지금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간이 좀 바닥이 확실하게 좀 잡혀준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지금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V자로 굉장히 좀 크게 좀 올려줬던 부분 때에서 지금 밀리지가 않고 지금 중장기 이평 역별 안쪽에서 계속 이격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오히려 좀 더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리스크가 좀 현저히 낮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보합 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주다가 지금 이제 시기도 딱 보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또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한 차례 또 급등세가 또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 차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0원대 정도로 좀 충분히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22,000원대까지 좀 더 보신 다음에 내년에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가 좀 회복이 되면서 좀 매출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22,000원 이상도 목표가 수정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후를 저희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역시 좀 낙폭이 과한 종목들을 노려보는 네. 것이 또 현명하겠죠. 그래서 세원전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원전공도 자동차 부품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차체 부품, 프론트 사이드 멤버, 그리고 크로스 멤버, 대시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4천억 원대 횡령 배임권으로 거래 정지를 한 3년간 당했다가 최근에 거래가 풀렸는데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을 다시금 내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 연결 기준으로 지배자본총계는 4,6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616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낮게 형성돼 있고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배자본총계가 대략 2,600억 원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서 지금 현재 6,000원대, 6,000원 가격 이하로 지금 저점으로 한 5,990원을 찍었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하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대략 한 7,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조금 더 짧게 놓으실 분들은 한 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제시해드리는데 한 5,6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은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단을 좀 크게 낮춰주신다면 추후 8,000원 이상 자리까지는 단기 반등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원전공까지 거래 재개되고 나서 최근에 어쨌든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치상으로 평가해보면 좀 저평가 상태다.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저희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이제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오늘 시황 마무리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